저 지금 여기 IFC몰 앞에 주차장에서 염염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갈 호텔은 여기 콘래드 호텔인데 염염이는 아직 몰라요. 서프라이즈로 호캉스를 준비했습니다. 염염이는 그냥 어디 모텔 가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염염이 빨리 와라. 안녕,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저희는 율촌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바스버거에 왔어요. 안에 무슨 분위기가 바 같아. 일단 들어가 오, 예쁘다. 멋있다. 이런 곳이 숨어 있다니. 그래? 네.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 기본 안주 같이 나오는. 무한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떨어. 이게 와사비 쉬림프 마요 버거. 여기 쉬림프랑 여기 이게 어니언링. 아. 그리고 이게 참육 버거. 그리고 이게 감자튀김에다가 트러플 오일이랑 파마산 치즈 추가. 잘 먹겠습니다. 짠. 난 먹고 있어. 엄청 크죠? 저는 쉬림프 마요. 이렇게 야채가 진짜 살아있어. 아니. 제가 햇도그 빵 때문에 햇도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빵은 좋다. 빵 한번 할까요? IFC몰에서 소화시킬 거예요, 걸으면서. 아,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자. 짭조름한 거 먹었으니까 이제 단 거 먹자. 그럼 우리 배가 단짠단짠을 좋아해. 맞아. 백미당 왔어요. 이게 두고 이게 두 줄이야. 내가 왜 콘으로 시켰는지 알겠지? 어, 콘 너무 이쁘게 잘 나온다. 저, 나 우유에 이런 맛이 났어. 맛있어. 한 입 해볼래? 난 둘 다 먹어봤는데, 둘 다 맛있는데, 두유도 맛있더라고. 아이스크림은 역시 백미당이지. 냠냠이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어보다가, 날 만나서. 러쉬에 왔어요. 이따 호텔에서 사용할 버블바를 샀어요. 이거 너무 더 큰 포토 이쁘죠? 집을 이렇게 디너로 할게요. 이제 8층인가? 아! 뭐야? 뭐야, 꽃이 뭐야? 뷰 엄청나죠? 오, 우와, 회사 여기 회사 너무 잘 보이죠? 아~ 아, 진짜 뭐야? 오, 우와, 이거 한강이에요? 회사 너무 잘 보이죠? 아~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고? 아, 대박! 이것도?
와. 와, 예쁘다. 사진 찍을래. 와. 뭐야? 케이크야? 응. 진짜로? 응. 와인도? 헐. 이것도? 아, 그래? 오. 여기 화장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데 다 황금빛이에요. 너무 거기서 다 황금빛이지 않아요? 일단 욕조가 있는 게 나는 되게 마음에 들고 그래서 우리 러시도 이거 너무 좋아요. 텔레비 갔다. 안녕. 우리 수영하러 가고 있어요. 네, 여기 컨라드 호텔에 왔어요. 여의도에 있는 거에 왔고 수영장은 8층. 예. 예. 이거 완전 유리야. 예. 맞아, 실내 수영장이에요. 우와.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어? 따뜻해. 수영한 다음에 제가 호주 사러 가고 있어요. 저녁은 여기 호텔에서 룸서비스로 먹을 건데 스테이크랑 파스타 같은 거 그리고 여보가 호텔에다 이벤트로 준비해서 화이트 와인 그치? 그치 미니 케이크도 있어. 아까 초콜릿은 빼먹었어요. 케이크 위에 케이크 초콜릿? 그래서 일단 술 사고 뭐 이것저것 먹다 보면 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럼 또 뭐 딴 거 먹으면 되지. 내일 아침에도 수영할 거예요. 맞아. 짠. 우리 편의점에서 소주 다섯 병이랑 쌀국수랑 라면이랑 핫식스랑 샌드위치도 두 개나 사왔어요. 짠. 케이크 그 초콜릿 빼먹은 케이크랑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 웨딩 베어라고 홀레드에서 제작해 준 거예요. 아, 제작해 준 거예요? 가져가도 돼? 가져가도 돼요? 아, 진짜? 아싸.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 다이슨. 다이슨. 아니, 진짜 힘이 좋더라고요, 이게. 야경. 룸서비스 시켰는데 1시간 뒤에 온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샌드위치에 샌드위치 진로 한 병 먹기로 했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오, 냄새 진짜 좋다. 빵이랑 빵에 발라먹을 버터랑 감자튀김 그리고 여기 포모도로 토마토 스파게티 한우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시저 샐러드까지 저희 와인이랑 같이 와인 따볼까요? 네. 와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음식 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테이블까지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여기서 먹다가 일로 옮겼어. 오! 오! 산테로 피노 사르토네 스푸만테 날라가는 거 처음 해봐. 아, 진짜. 오, 대박. 따라주세요. 버블바 이렇게 먼저 넣고 샤워기로 거품을 내주는 거예요. 아. 거품이 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저희 이젠 욕조에서 좀 놀다가 2차전 그렇습니다. 소주 이렇게 넣어놨어요. 소주 이제 얼음에다가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아, 나 꺼내볼까? 아, 아 너무 시원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아직 안 먹은 케이크 금가루 원래는 초콜릿이랑
육수랑 뭐가 있었는데 일단 짠하고 자는 이거 호텔에 있는 에스프레소 잔. 우리에게 에스프레소란? 소주. 원래 쓴맛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쵸? 자, 이제 그러면 저거 먹어보자. 응? 뭐야? 맛있는데? 무슨 계획이지? 백미당 케이크인 것 같아 거의. 약간 우유 맛이 이게 이 겉에가 얼마나 쫀득하냐면. 맞아, 약간 푸딩 느낌도 나거든. 그러니까 젤리 같고 푸딩 같거든요. 아, 맛있어. 우리 안주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술을 맛있게 먹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라면을 먹으려고요. 저는 쌀국수 라면이고. 신라면. 얌얌이요. 신라면. 소주랑 같이 먹을 겁니다. 모닝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소주 다섯 병이랑 와인 한 병 먹고 잤네요. 아침에 뷰를 한번 보세요. 해가 뜨고 있어. 모닝 수영을 마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재밌었어요. 이제 오늘은 아침 모닝 커피 먹으려고 해요. 여기는 이렇게 네스프레소 커피가 있어서 먹으면 돼요. 무슨 맛 먹을래요? 아르페지오. 크리미한 질감이래. 코코아 향과 꽃향기와 구운 곡물향. 이거는 약간 디카페인인가 본데? 나는 그러면 이거 먹을게. 오케이, 이거 거 먼저 해줄게요. 커피 냄새 좋다. 응, 진짜 좋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무슨 샌드위치지? 프리미엄 스파이스 치킨 샌드위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아침. 모닝 커피, 커피 잔 할까? 이제 또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